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문화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정문화뉴스 19회 오늘은 소동예술창작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 두 개를 소개를 드리는데요. 특집이죠? 네. 소동 특집 첫 번째 매주 금요일 서동예술창작관 앞마당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바로 소동 금요 음악회 10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오후 4시 30분 매주 금요일마다 10번에 걸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이 앞마당 버스킹으로 열립니다. 공연 장르가 다채롭습니다. 클래식, 판소리, 가야금, 아쟁, 장구 등 다양한 악기 연주와 목소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에서 6팀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10월 20일 공연 프로그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야금 박소연, 베이스 양재원, 첼로 박웅, 테너 강도호, 장구춤 김지혜, 소프라노 박예은 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총 6분이 준비해주시고 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팀이 오셔가지고 또 다양한 레퍼토리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채로운 공연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두 달이죠. 여러분과 함께할 서동 금요마켓 매주 금요일 오후의 여유와 낭만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삶을 써내려가는 자서전 쓰기 내 손으로 또박또박 삼치기 교육이 서동예술창작공간 1층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올해 10월 24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60세 이상 15명에서 20명을 모집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분들에게 개인 문집 한 권을 만드는 내 손으로 또박또박 삼치기를 추천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는 서동예술창작공간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 금정문화뉴스 19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